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는 대부분 중국이나 태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요. 식목일을 맞아서 우리 한지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당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권기만 기자입니다. 괭이로 땅을 파고 한 뼘 정도 자란 당나무 묘목을 심습니다. 정성스레 흙을 덮고 발로 잘 눌러주면 끝. 식목일을 맞아 한지의 주 원료인 당나무를 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큰 애가 나무처럼 같이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심으러 나왔습니다. 오늘 심은 당나무는 1년이 지나면 1m 이상 자라는데 그때부터는 줄기를 잘라 한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 한지를 만드는 당나무의 95% 이상을 타지에서 가져다 썼지만 최근 재배 면적이 늘면서 이제 100% 원주산 당나무로 원주 한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지역에서 생산된 당나무로 만든 원주 한지라는 소문이 나면서 원주 한지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. 그 당나무를 많이 심으로써 그 한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원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. 오늘 심은 당나무는 4,500그루. 원주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원주 당나무의 재배 면적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.